자, 이번에는 감침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바느질을 하고 싶은 곳에서 나와주시고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뒤에서 앞으로 일정한 크기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자, 끝나고자 하는 곳에 매듭을 지어서 한번 천 뒤로 가서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천을 일정한 간격으로 감침질 했죠? 자, 이 기법은 두꺼운 시접을 정리해줄 때, 퀼트를 할 때, 솜이나 두꺼운 천을 정리할 때 종종 쓰이곤 합니다.